자, 그 다음 단을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노하야 이급 인지 노하며 유오유하야 이급 인지유면 천하는 가우너 장인이 시운 형우 과처하야 지우 형제하야 이 어우 가방이라하니 언컷 사심하야 가처피이니 거기 제라고 안 읽고 저라고 읽어요. 고로춘이면 조기보사해요. 불춘이면 무이보처자니 고지인이 소이 대과인자는 무타언이람 선축이 소위이니 금의 은축이 급금수이 공풀지야 백성전은 독하연이 있고 노는 인오사지야니 오노는 위 아지부형이요 인지노는 위 인지부형이라 유는 이오 흉지야니 오유는 위 아지자제요 인지유는 위 인지자제라 운어장은 언이야라 신은 대야 사제지 편이라 형은 법열어 과처는 과덕지처니 겸사야람 어는 지야람 불능춘이면 즉중반친니람 고로 무이보처자라 개코륙지치니 본동일기하님 오피단 약인지의 동요이라 고로고이니 필요친친추지의 연후에 그버 인민하고 오추기여 연후에 그버 애물하니 개유근이 그번하면 자이 금난이연을 금왕이 반지즉 필유고이람 고로 부추보니 제문지하시니라 이제 사랑을 베푸는 방법, 백성들을 아끼는 방법의 그 구체적인 예가 되겠어요. 노오노하야 이급 인지노하며 위에 있는 노자는 동사예요. 밑에는 명사고요. 그러니까 오노는 뭐예요? 우리 집 노인을 노인 대접하는 거야. 우리 집에 계신 노인분들을 노인 대접해서
거기 출발, 거기부터 시작해서 2급 인지노하며 이 다른 사람들의 노인을 노인 대접하는 데로 나가며, 그죠? 가깝게 우리 집에 있는 분부터 내가 잘 모시고 이웃집에 있는 노인들을 노인 대접해 나간다 이거죠. 또 반대로 유오유하야 2급 인지유면, 위에 있는 유자는 동사예요.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를 어린아이 대접을 해서 2급 인지유, 이웃집에 있는 어린아이한테도 어린아이 대접을 해 나가게 되면 천하는 가운어장이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법칙은 바로 운어장, 장자는 손바닥 장자야. 손바닥에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으니, 즉 손바닥 바라보듯이 뻔한 것이니 그 말이죠. 그렇지요? 우리 집 노인이 있어요. 우리 집 어린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 학생이 있어요. 우리 집 부모가 있어요. 거길 밀어나갖고 이웃집 부모도 우리 집 부모 섬기는 도리로 이웃집 부모를 섬기고, 우리 집 아이도 이웃집 아이 섬기듯이 하고, 우리 집 노인도 그렇게 나가. 점차로 뻗어나가는데 임금이 그 일을 먼저 해보라 이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일단은 자기 궁중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챙기겠죠? 그 다음에 그 챙기는 그 법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자기 이나 족적들을 전부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나라 금방 다져질 거 아닙니까? 윗사람이 효를 하면 아랫사람은, 자기가 효를 하면서 아랫사람, 효한 사람을 뽑기로 말하면 저마다 효할 거래요, 지금? 그죠? 공무원 채용 중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사람을 뽑는다 하면 아마 여기 있던 사람들 다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노오노하야 2급인지노예요. 실제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 시은 형우과처하야 지우 형제하야 이어우 가방이라 하니, 시경에 이르기를 형우과처, 이 과처는 과인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즉 임금이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인데 과자는 적을 과자예요. 근데 적을 과자는 무슨 의미냐면 과덕, 덕이 부족한 나는 그런 뜻이에요. 과처는 뭐예요? 내 와이프는 그런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형우과처하야 내 식구한테, 즉내 아내한테 형은 모범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 아내한테 모범을 보이는 게 우선이죠. 네. 그렇게 해서 지우 형제하야, 형제까지 모범이 미치고, 나의 본보기가, 나의 행실이 형제까지 파급되어 나가고, 더 나와서는 이어우 가방이라 하니, 한 집안, 한 나라에까지 그 다스림이 미친다. 그 본보기가 거기까지 간다 이거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자근이 원이에요. 가까운 데로부터 멀어지는 데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좋은 것도 퍼져나갈 거고 나쁜 것도 퍼져나갈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고 시경에 있는데, 언 거사심하야 가저피이니, 말하되, 이말 뜻은 뭐냐면 거사심, 이 마음을 들어서 더할 가짜죠? 피니까 저 사람은 저기에다가 놓기만 하면 될 따름이다.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집에다 놓으면 동네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 나라에다 놓으면 온 나라 사람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고로 추은이면 조기보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미루어 나가게 되면 조기보사해, 이 사해 온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보호할 수 있고, 그죠? 이 보호할 보자의 반대는 뭐예요? 죽일 살자를 보시면 돼, 이 당시, 그죠? 전쟁의 도가니에 끌고 와서 죽이는 거니까. 내그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니까, 보는. 불추운이면 은혜를 미루어 나갈 줄 모른다면, 무이보처자니.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사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마저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위에 어떻게 나왔어요? 내, 그 자기 큰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저 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태자를 잃었다고.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식도 지켜주지 못한 거잖아요. 고지인이 소위 대과인자는 옛날 사람들이
사람들보다 크게 뛰어난 것은, 이 과자는 진할 과자지만 뛰어난 것은, 뛰어난 까닭은 무타라. 다름이 없다. 다른 게 아니라 선, 추기, 소, 위, 이인. 그 하는 바를 잘 미루어 나갔을 뿐이다 이거죠. 그죠?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미뤄 나가고 아끼는 마음을 미뤄 나가고 그것만 잘 미뤄 나갔을 뿐이다 이거죠. 여기 이 고지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날 선왕들, 훌륭한 임금들, 요임금, 순임금 이런 그런 선임들을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요. 금의 은 조기 그 금수이 공 불지어 백성자는 독 하여 있고. 이 뭐 이치는 아니 이게 이치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은혜가 그 임금님의 은혜가 저 그 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수에까지 은혜가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은 인자한 은을 베푼다는 그 공은 불지어 백성에게 이르지 못한 것은 유독 무슨 까닭입니까? 어쩐 일입니까? 응? 이게 이치인데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완전 거꾸로 아닙니까? 어떻게 짐승은 아낄 줄 알면서 백성들은 전쟁터기로 밀어넣습니까? 그 말이죠. 노는 인호사지예요. 노인으로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오노는 위아지 부형이요. 오노라는 우리 집 노인이라는 것은 나의 부형, 부모님이나 형이다. 인지노는 위 인지 부형이에요. 다른 사람의 노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형이다 이거죠. 유는 이유 흉지야요. 여기 축이라고 안 읽고 흉이라고 읽어요. 축자는 가축할 때 축이고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할 때는 축으로 읽어요. 근데 내가 길러준다. 자식들을 길러준다 할 때는 흉으로 읽어요. 흉. 예. 유라는 것은 어린이로서 길러준다는 말이니 오유는 아지, 그죠? 오유라는 것은 아지 자제, 나의 자식이라든지 나의 막내 동생이라든지 동생들이고 인지유는 위 인지자대라. 운어장은 언 이하라. 손바닥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언 이하라. 쉽다는 말이다 이거죠. 시는 대하 사제지 편이라. 시는 여기 인용한 시는 시경 대하에 있는 사제라는 편에서 따온 말이다 이거죠. 형은 법이다. 그죠? 형우 과처라 했으니까 나랑 같이 사는 아내한테 먼저 본보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과처는 거기 나와 있어요. 과처는 과덕지천이 겸사야라. 덕이 부족한 사람의 아내라고 표현한 말이니 겸사다. 어는 이어우 가방이라겠지 아까. 어는 치아라. 다스린다는 뜻이다. 불능 춘이면 중반 칠리라. 고로 무이보 처자요. 그 은혜를 미루어 나가지 못하면 중반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죠? 반대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칠리 친척들이 떠나가게 돼요. 친척들이 떠나간다. 고로 그래서 처자들마저도 보호할 수가 없게 되고 된다 이거죠. 개 고륙지치니 본동 일기하니 우 비단 약 인지 동류이라. 고륙지치는 우리 고륙지치는 바로 우리 그 형제 자매 부모 그렇죠? 고륙지치니 본래 하나의 기운이에요. 여기서 동기간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죠? 본동일기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같은 기운이죠. 거기서 같을 동자, 기운기자, 사이간자, 동기간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동기간하니 또 비단 약 인지 동류. 아까는 동류라 했잖아요. 사람들이 동류다, 같은 무리다 그랬어요. 근데 동기간은 동류만이 아니잖아요. 더 가깝잖아요. 비단 동류이라. 다만 동류일 따름만이 아니라. 고로 고인이 필유 친친 추지 연후에 급어 인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반드시 친친, 그죠? 앞에 있는 친자는 동사예요. 친척들을 친척으로 대하고, 그죠? 친척을 친척으로 대하는 대로 말미암아서
미루어 나간 다음에 크버인민 민자는 이게 백성민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완전한 다른 사람들 백성들에게까지 인이 미치고 아니면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 인자도 동사로 하면 사랑 인자죠. 우, 추, 기, 여, 연 후에 또 그 나머지로 미루어 나간 다음에 그버 애물하니 물건 저 동물들을 아끼는 데까지 미치게 되니 개 유근이 그버 원하며 다 가까운 데로 말미암아서 먼 데까지 미치게 되며 자 이 금난이어를 자자는 붙어 자자요 쉬운 데로 붙어 어려운 데로 그 도달하거늘 금왕이 반지즉 필유고이라 이제 왕께서 이게 원칙인데 이거의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손은 아낄 줄 알면서 사람들은 죽이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께서 이것을 반대로 하신 데는 필유고이라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까닭이 있을 것이다. 고로 부추본이 재문지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큰본을 미루어 나가는 것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했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에 은조기 급 금수이 공불지어 백성자는 독하여 있고 그 말이 바로 다시 재문하는 거죠.